안녕하세요. 저는 SY솔루션 박서영 대표입니다. 저희 기업의 이름은 SY솔루션이고요. 저희 브랜드는 미트체인지입니다. 브랜드 미트체인지를 생각하기까지 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을 보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미가 담긴 부분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좀 여러 직원들하고 좀 미팅을 많이 했었고요. 고기를 바꾼다라는 생각으로 미트체인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본사를 설립했고요. 특허 6개 그리고 상표권 9개를 확보한 상태이고 그리고 스타트업에 맞게 청년들이 모여 활발하게 열정과 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식물성 고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후보군을 통해 삼배압, 결착, 비율을 통해서 우수한 식감을 구현하였고요. 그리고 성형 숙성을 통해 기존에 이렇게 비린 냄새가 나는 걸 잡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객 맞춤 1대1 솔루션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품군을 3단계로 구성을 했는데요. 육류와 식물성 고기를 섞인 30% 그리고 70% 마지막 100% 식물성 고기를 만듦으로써 고객층을 점점 확대할 것입니다. 저는 14년 동안 고기만 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식물성 고기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환경을 생각하여 지구를 살리는 목적도 있었지만 어머니께서 암 환자다 보니 건강한 고기를 어머니한테 선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미래 대체육 1등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 비전이며 식물성 고기를 판매함으로써 고령화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통해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미트체인지 소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식물성 고기를 일반 육류처럼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식감 그리고 기존 문제점에 이런 냄새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많이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하면서 여러 후보군을 통해서도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개발하고 또 성형도 하고 숙성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기에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생각을 하면 그거는 꼭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식을 하면 좋다는 건 알지만 현실은 맛이 없거나 또는 몰라서 못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 중 1천만 명인 약 20%가 육류와 채식을 먹는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트체인지는 40%까지 소비 인구를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챌린지로 시작하여 체인지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정보 공유랑 네트워킹 그리고 자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관의 전화를 계속해서 루트를 좀 알아낸 케이스인데요. 이제 그런 기관을 통해서 모르시면 전화를 해서 가서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좀 많은 정보 공유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한국 국가 클러스터 청년랩을 통해서 좀 많이 성장을 했고 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